지인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약초를 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을 받고 캐는 것입니다. 여기 의아리가 좀 주변에 많이 있어서 이 의아리 뿌리를 제가 여러분께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보여드린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식물이 의아리라고 그래요. 의아리. 가까이 오셔가지고 조금 그 잎의 모양이나 형태를 좀 잡아주세요. 자, 의아리. 이 의아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누가 이렇게 끊어간 자국 있죠. 예, 너무 가까이 하시면 초점이 안 잡힐 수 있습니다. 끊어간 자국은 봄에 누가 여기서 나물로 쓰려고 끊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새순을 끊어가지고 고사리처럼 묵나물로 먹습니다.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지식을 하나 전달해 드리고, 정작 우리가 약으로 쓰는 부위는 이 뿌리인데, 이 뿌리가 약초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위령선이라고 하죠. 위령선. 위자는 위대하다, 강하다 라는 뜻이고, 영선은 신령처럼 굉장히 이제 효과가 좋다 이런 뜻을 담고 있어서, 얼마나 효과가 좋으면 신령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야기 하나 잠깐 해드리면, 예전에 금술이 아주 좋은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술 먹고 이제 귀가를 하고요, 너무 취해가지고 집 방안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서 잤어요. 뭐가 예상되십니까? 입 돌아가는 거. 동사 말고 죽지는 않았어요. 입이 돌아가는 거. 구안화사. 구안화사인데 사실은 이제 제가 출원하기에는 중풍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팔다리를 못 쓰는 거죠. 얼굴도 역시 돌아갔고, 그게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 세월이, 그러니까 치료되지 않은 거죠. 부인이 너무 간병을 잘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 지극정성으로 해도 치료가 안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그 부인이 도망가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을 지나가던 스님이, 이 스님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어쨌든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부부의 어떤 그 처지를 보고 약을 하나 권합니다. 그 약이 이거예요. 의아리의 뿌리인 위령선. 근데 그분이 그거를 먹고 좋아집니다. 그 정도로 이제 효과가 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위령선은 약간 만성적인 질환에 씁니다. 그러니까 급성, 내가 어디 뼈다 뭐 이럴 때 급성에 쓰지 않고, 오랫동안 치료가 되지 않는, 이 이야기에서 한 10년 동안 지금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치료되지 않는 통증이나 관절통, 신경통 이런 데 쓴다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의아리 뿌리를 한번 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이 줄기가 꽤나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뿌리도 조금 실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만, 우리 캐시는 선생님께서 얼마나 잘 캐시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경기도지방에서는 응아리 나물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응아리. 응아리. 응아리라고 이제 부를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 같은 걸 거예요. 오늘 잘 했었네. 수제자신데? 네? 수제자신데? 돌이. 돌이 맞나요? 네. 그 정도만 캐십시오.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뽑아보면. 예. 자,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제 예상은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뻗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두께가 맞습니다. 이 정도 두께가. 이렇게 실뿌리라 하기는 그렇고 좀 가는 뿌리잖아요. 자, 이렇게 가는 뿌리는 절대 보약이 아니고요. 뿌리가 가늘면 가늘수록 뭔가 막힌 거를 뚫어주는 효능이 강해요. 그래서 치료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방적으로 얘기하면 경락이 막혔을 때 뚫어준다. 지금 뭐 현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뭐 혈관이나 신경이나 뭐 이런 게 막혔을 때 뚫어줘서 통증을 억제하는 효능, 그런 효능이 아주 좋은 거죠. 말렸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약효가 조금 센 편이기 때문에 너무 과량 사용하지 마시고, 말린 것 기준으로 한 번에 한 4g 정도가 적당합니다.